해남 땅끝에서 종로 3가까지 달려오셔서 구매해 주신 구독자님의 순금 미라클 팔각체인 목걸이 50돈짜리하고 순금 로콘 반지 커플링으로 2.5돈씩 그리고 18K 뱅글 팔찌가 함께 나왔습니다. 종로 3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미라클 체인은 두 달 약속드렸는데요. 5주 만에 나왔습니다. 예, 빨리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추석 전에 찾아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멋지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라클 팔각체인 50돈짜리 하고요. 네, 이건 아내분하고 커플링으로 하셨는데 그때 혼자 오셨어요. 예, 혼자 오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네, 아내분의 또 18K 뱅글 팔찌. 네, 이렇게 예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멀리 땅끝에서 종로 상가까지 달려오신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2일인가요? 해남 땅끝에서 종로 3가까지 달려오셔서 구매해 주신 구독자님의 목걸이, 커플링, 팔찌 잘 나왔습니다. 자, 목걸이부터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목걸이가요, 묵직합니다. 50돈을 하신 겁니다. 50돈. 이야, 아이고. 그나저나 말이죠. 땅끝이 어디예요? 이야, 해남에서, 해남 땅끝에서 종로 상가까지 달려오신 우리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좀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 촬영하고 이제 빨리 이제 인증샷 드려야 돼서 추석 전에 찾아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게 금액이 커서 배송이 안 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 바람에 얼굴 한번 더 뵙고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미라클 팔각체인입니다. 두 달 약속 드렸는데 5주 만에 나왔어요. 아우, 빨리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거 성격 웬만큼 저 인내심 없으신 분들은요 구매하기 힘들어요. 예, 요즘 뭐 두 달 걸리는데 조금 또 빨리 나오더라고요. 네, 한 달에서 한 5주 정도 걸리면 나옵니다. 팔각체인입니다. 자, 이게 50돈짜리입니다. 와, 대단하죠? 지금 보시면은 커팅 들어가 있고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요. 50돈으로 주문하신 거고 장식 없이 그냥 통으로 하셨어요. 자, 통으로 하시면은 길이를 60으로 하시면 됩니다. 60 보통 체격에 또 머리가 조금 크시다 그러면은 사이즈를 한번 재봐야 되고요. 50cm 이상 하셔야죠. 52cm나 53cm 정도 장식 없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커팅 들어가고 무늬 들어가고 이게 바로 미라클 팔각체인입니다. 예, 남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요, 뒤에는 그냥 민자로 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에 거민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거민마크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이쪽은 없고요. 네, 보통 이제 장식이 있으면 장식 뒤쪽으로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해놓으면 찾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 거민마크 하고요 995라고 찍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했고요. 자, 그럼 이 폭 한번 또 살펴봐야죠. 자, 이 폭이 얼마나 나오나. 50돈. 자, 보겠습니다. 50돈 60cm의 폭 12.2mm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예,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만 보면 잘 모르시겠죠. 50돈 이게 굵은 건지 가는 건지. 자, 그러면 우리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30돈짜리. 여기 30돈입니다. 자, 그럼 30돈하고 50돈. 자, 차이 나죠? 차이 납니다. 자, 요거 30돈은 50cm짜리예요. 요거는 장식이 있는 겁니다. 요건 오리지널 장식으로 해서 신버전 장식. 장식이 있고 50cm로 해서 네, 지금 30돈짜리입니다. 자, 차이 납니다. 50돈하고. 그럼 요거 폭은 얼마나 나오는지. 네, 10.3mm. 자, 요게 바로 30돈 그리고 50돈짜리입니다. 자, 그럼 20돈은 또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아저씨의 친절함 속에 20돈, 30돈, 50돈
분을 함께 지금 만나보고 계십니다. 근데 20도는요, 미라클이 아니고 여기 로컴입니다. 로컴 많이 들어보셨죠? 자, 커팅은 똑같은데요. 그 무늬 부분이 다릅니다. 로컴은 쪼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광, 따닥이 쪼아서 무광 처리를 한 거라 더 화려하죠. 빛이 납니다. 더 화려합니다. 이게 바로 20돈짜리 로컴 목걸이입니다. 자, 차이 나죠? 20돈, 30돈, 50돈입니다. 자, 50돈 작지 않죠? 자, 그러면 20돈 폭 한번 재볼까요? 네, 한 8mm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도 50cm짜리입니다. 장식 별도로 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돈, 30돈, 50돈짜리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우, 반짝반짝. 너무 예쁩니다. 자, 그러면 로컴 반지, 커플링으로 하신 로컴 반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목걸이와 같은 디자인으로 커플로 지금 세트로 하신 건데, 반지는 이제 커플로 하셨어요. 미라클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로컴만 가능합니다. 아까 보신 로컴 목걸이하고 같은 디자인인데요. 커팅 들어가 있고, 여기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돈 반씩 똑같이 하셨고요. 자, 요 폭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돈 반씩 해서, 요 폭은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7.6mm 뭐 이런 정도 호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아까 로컴 보신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로컴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아, 요거는 미라클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미라클이고요. 이게 바로 보시는 거 커플링으로 하신 거. 이게 로컴입니다. 제 영상 다른 영상에서도 비교를 좀 많이 해드렸죠. 네, 그래서 아실 텐데 요거 미라클로는 반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같이 세트 개념으로 로컴으로 하신 겁니다. 네, 두돈 반씩. 호스는 이제 알고 오셔가지고 예, 호스를 맞게 해드렸고요. 살짝 나중에 안 맞으시면 살짝 늘리는 건 가능해요. 근데 줄이진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반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아내분 것도 뱅글 팔찌. 네, 저의 영상을 두루두루 다 살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뱅글 팔찌도 소개를 좀 종종 해드렸는데요. 우리 고객님은 깔끔하게, 예, 글자 이름 없이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18K로 해가지고요. 중량은 6.5돈을 잡았는데, 6.5돈 잡았는데 조금 빠졌어요. 예, 빠져서, 돌려드릴 겁니다. 한 13만 2천 원이 빠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돌려드리는 부분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안전핀이 있죠? 안전핀 딱 빼고, 여기 허장식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살짝 눌러서 빼시면 이렇게 열리고 닫고 네 이렇게 해서 어렵진 않아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할로우 체인이라 그래서 안에가 빈 겁니다. 근데 찌그러지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름 가족 이름 보통 이제 가족 이름이나 짧은 문구를 넣어서 제작을 하시는데요. 우리 고객님 아무것도 없이 하셨고요. 네, 깔끔하게 했습니다. 제 뱅글 팔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저는 이제 한자로 이렇게 넣었는데. 저희 가족 이름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요게 또 이제 매력이에요. 이렇게 넣는 게. 요거는 또제 이름. 네, 4인 가족 가능하고요. 혼자서도 가능하고. 자, 혼자 넣을 때는 여기 큐빅 두개 사이에다가 이름이나 문구 넣을 수 있고요. 저 이렇게 사이사이에 3인 가족. 또 저희처럼 이렇게 4인 가족.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한자, 지금 저는 한자로 넣었는데, 한자, 영어, 한글 다 됩니다. 네, 우리 고객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예, 요거는 뭐 취향이니까. 네, 깔끔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저 해남 구독자님이 구매해 주신 거. 야, 대단합니다. 50돈짜리 미라클 체인. 자, 통으로 하신 거고, 그다음에 커플링으로 로콤 반지 2.5돈씩 하신 거고, 그다음에 18K 뱅글 팔찌.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도 추석 전에 찾아가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